하늘을 나르는 배를 아시나요? 하늘을 나르는 배를 한국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세계 교통 모델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제조업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은 한 나라의 중산층 인구를 가장 많이 부양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미래가 있고 인구 소멸의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제조업 분야가 튼실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세계 5위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고 조선업 분야 역시 세계 4클래스 수준이며 전자산업 분야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는 경쟁자였던 중국과 일본을 물리치고 독보적인 세계 제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조선업 분야를 따라왔다고 하지만 중국의 조선업체들은 결정적으로 고객들이 요구한 기술력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납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기술력이 월등하게 좋고 납기일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 조선업체의 선박들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 분야는 독보적인 세계 제1위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비행기 같은 하늘을 나르는 최첨단 분야는 이미 앞서간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따라잡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항공기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큰 산업이고 한번 그 분야에서 앞서면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기가 힘들어서 처음 그 분야를 개척한 국가가 그 분야를 독식하게 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항공산업 분야에서 다소 약세였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고 분야를 자랑하는 조선업 분야와 항공산업 분야를 합쳐놓은 하늘을 나르는 선박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제패할 또 다른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르는 배 위그선인데요. 위그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핀란드에서 처음 개발되어 소련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던 비행선박입니다. 바다, 강, 호수에서 활주로가 없이 이착륙이 가능하고 물에서 바로 하늘로 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비행을 할 때의 해수면과 가까이 날아 양력이 증가하게 되어 수면 효과를 이용해서 3에서 5m 정도 수면 위를 떠서 날아다니는 독특한 배입니다. 해수면의 양력을 사용하여 날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일반 선박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복합적인 장점이 아주 많은 선박입니다. 그런데 소련, 미국, 핀란드 같은 국가들에서 개발에는 성공은 했지만 여객용이나 민수용도로 상용화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그선의 상용화가 대한민국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섬의 개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또 섬에 거주하는 인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위그선이 상용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수만 개의 섬들을 마치 실핏줄처럼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까지 빠른 속도로 이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그선을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위그선의 시험 장면을 본 중동 국가의 왕족들과 부호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위그선을 주문을 하고 있고 수많은 해양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위그선은 부유층들을 위한 레저용부터 대중교통 그리고 군사용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산업의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위그선을 대중교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수천 개의 섬들과 부산, 서울, 여수, 인천, 목포 같은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위그선 노선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연이 되거나 난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교통으로서의 모델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무인도가 될 위기에 놓여 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섬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위그선의 교통 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교통 산업 분야가 탄생하게 돼서 또 다른 제조업 성공의 신화를 써내려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대신해서 떠오르고 있는 경제 블록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는 모두 6억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섬들과 해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이런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섬들이 매우 많지만 일일이 공항을 건설하기에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어서 거대한 하나의 땅덩어리로 돼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위그선의 교통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돼서 이런 아세안 국가들에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인구 6억의 수출 시장을 갖는 엄청난 블루오션 시장을 갖게 되어 대한민국의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그선은 국토안보에도 매우 효과적인 교통수단인데요. 위그선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스템 모델로서 도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섬들의 거주민들과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돼서 이웃 국가들로부터 국토 침범의 위협을 받아왔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섬들의 안보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답니다. 특히 위그선이 군사용도로 납품이 진행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병력이동이 가능해지게 돼서 지역의 안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위그선의 상용화 분야는 대한민국이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으로 위그선의 교통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도서지역을 여행을 다니며 국토가 더욱 발전하고 새로운 제조업 분야의 활기를 얻게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욱 번영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